구절용 변호사가 조민과 정유라 씨를 비교했습니다. 정유라 씨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처음부터 자기가 학교 안 다닌 건 맞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자기 책임을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고등학교까지 다 취소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네. 조민 씨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이용해가지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의사 자격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취소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자기는 근데 의사 자질도 떳떳하다라고 하는데 정작 정유라 씨는 자기 실력으로 메달도 땄었잖아요. 근데 승마협회에서도 제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에서도 일도 못해요. 싱글맘인데 벌이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인정했는데 나는 그런데도 내 메달은 가짜가 아닌데도 이렇게 비교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냐. 너도 인정하고 진실을 말해라.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